이 배달통을 달고 있으면 PCX125나 시티백이나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뭐 재미삼아 즐겁게 또 지나가는 거 시티백이 재미. 안녕하세요, 유주아빠입니다. 오늘은 바이크를 가지고 한번 나와봤습니다. 오늘은 배달바이크의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시티백 바이크 리뷰를 해볼게요. 일단 접근하는 방식은 바이크의 종류가 워낙 많은데 저는 배달바이크, 보통 배달 요즘도 많이 하시잖아요. 어려워서 혹은 뭐 투잡으로 이렇게 뭐 전업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바이크 하면 배달바이크 하면 어떻게 어떤 걸 생각하세요? 혼다의 PCX와 이 시티백을 보통 많이 이제 고민하시는데 PCX 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감히 시티백하고 비교를 해?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바이크가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. 그냥 지극히 일반 사용자의 입장에서 배달하신 분들한테 본인의 그 상황에 맞는 것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팁을 좀 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일단은 PCX 바이크 좋아요. 저한테 누군가 바이크 어떤 거 사면 좋을까? 스쿠터 어떤 걸 사면 좋을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냥 바로 고민 없이 혼다 사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. 뭐 이 얘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바이크 뭐 매거진 기자라든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. 그만큼 바이크가 좋다는 거죠. 그래서 PCX 바이크는 뭐 스쿠터에 거의 뭐 베스트셀러, 뭐 스테디셀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. 하지만 실제 가격 기준으로 PCX125가 450여만원, 시티백이 뭐 라인업에 따르면 다르겠습니다. 역시 한 250여만원, 금액 차이가 한 200만원 정도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가격에서 오는 뭐 내구성이라든지 어떤 승차감이라든지 어떤 운전 안전성은 PCX가 좋은 게 사실인데 여기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달하기에는 어떤 바이크가 좋은지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. 물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PCX가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니까 가볍게 재미로 좀 봐주세요. 첫 번째 이미지를 생각을 많이 하세요. 야 PCX 적어도 그래도 꾸조 같고 배달 같지 않으니까 이건 너무 배달 뭐 딜리버리 전용 바이크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이 영상을 남자분들이 많이 보실 텐데 휴가 나온 군인들 군복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? 군인들이 보기에는 줄을 한 줄 잡았네 두 줄 잡았네 옷을 빳빳하게 다렸네 안 다렸네 이런 게 눈에 들어오지만 일반인, 민간인이 보기에는 그냥 군복 입은 군인일 뿐이거든요. 이 배달통을 달고 있으면 PCX125나 시티백이나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뭐가 좋고 나쁘다 이런 건 없으니까 이미지는 좀 접어주시고요. 두 번째로는 가성비예요. 아무래도 금액이 좀 저렴하죠. 뭐 50만 원 미만대의 제품들, 물론 이제 내구성이라든지 품질에 대한 부분들은 좀 면밀히 보셔야겠습니다만 지금 시티백 한 대 지나가면 예를 들어서 운행하다가 사고가 안 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만은 가볍게 슬립하거나 이렇게 세워놨다가 넘어지는 경우 그 물건을 꺼내거나 이럴 때 경사길에 세워놓으면 넘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럴 때 PCX는 아무래도 카울이라든지 이런 손상될 때 교체나 수리 비용이 비쌀 거고요. 이 제품은 아무래도 저렴하기 때문에 뭐 카울 같은 거 뭐 기스나도 그냥 무방하게 타고 다닐 수 있다 이런 가성비가 두 모델의 차이점이고요. 물론 운행 중에 장거리를 뛰고 배달 딜리버리 하기 때문에 코스를 여러 군데 돌면 운전의 피로도라든지 연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연비는 PCX가 조금 더 낫다란 분들도 계시는데 모델의 기본 베이스 커브 있지 않습니까? 커브 엔진 자체도 워낙에 혼다의 유명한 연비와 내구성이 좋은 제품을 모델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또 하나는 이 바이크의 단점일 수가 있는 이 착자감이 이 제품의 장점일 수 있어요. 모든 게 뭐 장점과 단점이 한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양면성이 있지 않겠습니까? 바이크가 좀 약간 뭐 흔히 좀 구리게 생겼는데 제가 키가 180이 조금 안 되는데 어때요? 착자감이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위급한 상황 혹은 당장 뭐 중심을 살짝 잃었을 때는 발을 짚고 중심을 잡기가 좀 낫다 이거죠. 물론 PCX 자체도 그렇게 바이크가 높은 바이크는 아니에요. 물론 어떤 분들은 이 시티백처럼 발을 이렇게 내려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조금 피로도가 쌓인다는 분도 계시고 PCX는 아무래도 스쿠터형이기 때문에 발을 앞에다 이렇게 거칠하게 되거든요. 그러면 운전을 좀 더 수월하게 편하게 하신다는 분들도 있는데 이 바이크의 스탠드가 오히려 좋은 점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. 단점으로 볼 수 있는 이 이제 그 기어가 있는데 이건 이제 클러치는 없습니다. 반클러치라고 해서 동력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어를 변경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 반클러치라고 하더라도 클러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기어를 바꿔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처음에는 좀 유전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하는데 금방 적응이 되고요. 오히려 이 단점이 장점으로 적용을 하죠. 빗길이나 눈길에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할 수가 있고 물론 PCX 모델 중에서도 ABS 있는 모델이 있습니다만은 엔진 브레이크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이 앞브레이크, 뒷브레이크가 있는데 브레이크만으로도 감속을 하면 좋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노면이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기어를 통해서 엔진 브레이크를 쓰는 경우가 있어서
이게 오히려 단점이지만 또 장점으로 작용하고요. 또 하나는 킥스타터가 있어요. 예, 이 모델 역시 킥스타터가 있는데 최근 모델들은 이 스탠드를 세우면 안전 때문에 킥스타터가 안 먹는데 시동이 안 되는데 네, 브레이크를 밟고 있습니다. 네, 시동 끌게요. 킥스타터가 있어요. 상황에 따라서는 이 스쿠터가 불가피하게 배터리가 장시간 세워놓으면 방전이 될 수도 있고 요즘은 뭐 블랙박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뭐 경보기 설치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금방 방전되는데 스쿠터는 뭐 킥스타터가 있는 스쿠터들은 상관없겠습니다만은 이 제품은 이제 킥스타터가 있기 때문에 방전이 되거나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는 스타터 없이 이제 킥스타터로 시동을 걸 수 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제 내리막길에서 시동이 안 걸릴 때는 기어를 넣으면 시동이 걸립니다. 옛날 우리 스틱차 운전하듯이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점이지만 뭐 장점으로 또 상황에 따라서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장거리를 오래 주행하는 게 아니라 단거리를 짧게 짧게 아무래도 운행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. 또 하나는 이제 킥스타터도 이게 CC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실린더 자체가 크지 않죠. 엔진 자체. 그래서 킥스타터도 킥도 그렇게 뭐 힘들게 뭐 몸무게를 다 실어서 내리지 않아도 가볍게만 내려도 시동이 걸린다라고 예전에 대리기사 영상도 올렸는데 한번 봐주시고요. 투잡으로 이제 배달을 해보려고 샀는데 바쁘고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이제 제가 뭐 못했고요. 그리고 저렴하게 바이크가 나와서 중고로 나와서 가볍게 공기 마신 용으로 타고 다녔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요즘 아빠의 전문가는 아니에요. 그리고 PCX 계신 분들도 이렇게 나쁘다 이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. 그냥 가볍게 그냥 투잡으로 혹은 전업으로 딜리버리를 하시고자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뭐 팁이 되면 어떨까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. 이미지는 역시 PCX가 멋있고 이뻐요. 4브론 있겠습니다만 스쿠터 하면 혼다. 혼다 스쿠터 하면 PCX 125. 이거 뭐 어떻게 공식 같은 건데 근데 어쨌든 배달통을 들고 있으면 예, CT100이나 PCX 125나 거기서 거기다. 그러니까 우리가 휴가 나온 군인들이 있지만 어때요? 민간인들이 보기에 그냥 휴가 나온 군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. 그런 것처럼 어차피 배달, 딜리버리 하시고자 한다라고 하면 뭐 CT100이나 125나 이미지는 뭐 거기서 거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가성비. 확실히 그 객관적인 평가 기준으로는 450만원짜리, 신차 기준 450만원짜리 PCX 125 훨씬 더 좋죠. 이거는 뭐 신차 기준 250만원이고 또 금액은 중고가 가격 방면 확실히 PCX가 더 잘 되고 객관적인 어떤 스펙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좋죠. PCX가. 하지만 우리가 뭐 돈 벌려고 이제 딜리버리하고 투잡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처음부터 너무 비싼 걸로 시작하면 한 번에 좋은 걸 가서 뭐 중복 투자 없이 가시는 경우도 좋은 뭐 방법이겠습니다만은 내 적성에 안 맞거나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후회되거든요. 예. 저부터도 약간 그런 케이스이긴 한데 그래서 저렴하게 시간 쪼개서 딜리버리해서 우리가 뭐 아이들 뭐 학원비라도 좀 내고 용돈으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좀 저렴한 걸로 시작하셔서 적성에 맞는 걸 찾아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. 세 번째로는 CT100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단점들, 기어 방식이고 시트 포지션이 좀 낮고 이런 부분들이 운행할 때 오히려 노면 환경이 좋지 못한 곳에서는 엔진 브레이크라든지 언덕길에서는 아무래도 일반 그 클러치 없는 스쿠터보다는 기아를 좀 쪼개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낮고요. 좀 더 수월하게 언덕을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불가피하게 시동이 안 걸릴 때는 킥스타터나 아니면 언덕에서 내려가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시동을 좀 걸 수 있어서 좋다. 그래서 도시 생존하시는 분들한테 그 여러 가지 제품들 케어하는 품목들 가운데 뭐 배낭에 체온 유지하는 거, 뭐 전투식량,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. 근데 그 중에 뭐 이런 바이크도 어떤 그런 생존 어떤 필수품에 넣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말이 주저리 길었습니다. 그래서 확실히 뭐 전문가의 어떤 그런 견지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. 비전문가, 일반인 기준에서 재미삼아 배달바이크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조그만 팁이 됐으면 좋겠고요. 참고로 오늘 이 녀석을 사진 찍어서 당근마켓에 팔려고 합니다. 좋은 주인 만났으면 좋겠고요. 제가 이 모델 산 거는 제가 한 30만원 정도 20만원 30만원 정도 구입을 했고요. 오히려 보험료가 더 비쌌어요. 보험료가 현대화상으로 바깥았을 때가 한 25만원 됐습니다. 참고하시면 당근마켓에 키워드 걸려서 저렴한 배달용 오토바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렴하게 샀다가 고치는 비용이 더 들어가기도 하는데 CT100 정도 된 바이크는 오래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타긴 탔고
예, 부품 수급도 원활하게 잘 되고요. 또 부품대가 비싸지 않아서 또 고장나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. 또 모양은 이쁘지 않습니다만. 시티 얘기하면 그럴 뭐 오프로드 바이크, 그냥 로드 바이크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그런 거 타실 때는 본인의 뭐 어떤 호불호 내지는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금액에 맞춰서 구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생존을 위해서, 뭐 투잡을 위해서, 아르바이트를 위해서, 라이더를 하시고자, 뭐 딜리버리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한테 그냥 가볍게, 그냥 즐겁게 보는 팁 정도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P6가 좋다, 나쁘다, 뭐 이런 거 아니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. 재미삼아 즐겁게 꽂아가네요, 시티랩이. 재미삼아 즐겁게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요즘 아빠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